바로 옆이시네. 아주 조용하고 어두운 곳인데 우연히 알바를 했으니까 서로 말이 없어졌어. 만약에 정말 구독자라고 안 하셨으면 제가 그나마 막 개소리를 했을 텐데, 구독자분이라고 하시니까 여기다 담아먹으라고 주는데 저는 맑은 거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안 싹을 거예요. 혹시 여기 사리 같은 것도 있어요? 면사리? 면사리는 있어요. 어떤 거? 사리 뭐가 맛있어요 여기에? 사람 모르죠. 그러면 이따 시킬게요. 이따가. 사리 종류가 많아서 오히려 선택적인데. 한동안 알탕 안 먹었었거든요. 제가 오늘 노포에 갔는데 알탕을 시켰는데 와 상한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나 또 은근서 심하단 말이어서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알탕 그 썩은이 맞고 다시 도전. 나 오늘 진짜 소주 먹으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얼핏 땡겨가지고. 그 알바가 친구가 하는 건데 친구가 잠깐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며칠 해줄게요. 헬스장 탈의실 알바인데 탈의실에서 도대체 뭐를 하냐. 저는 그냥 동네인 줄 알고 동네 그 미니미니한 헬스장에 어마어마한 곳이에요. 골프, 헬스, 수영장, 씻는 곳 탈의실이 큰 곳이니까 카운터가 있어요. 또 그 안에 할 일이 엄청 많더만요. 3개. 2개? 아, 2개? 제가 새 걸로 가져온 거거든요. 감사합니다. 쓰던 거 아니에요?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두려워 되는데. 아니요. 너무 좋습니다. 선생님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신기해. 영준아. 이거 있으면 영준이 안 걱정하지.
감사합니다. 예. 네, 잘 가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이제 말 안 할게요. 아니, 괜찮아요. 좋아요. 반갑습니다. 너무 스트레스 받았네. 그거 헬스장 알바생이 할 일이 엄청 많아요. 여자들은 타월 두 개 제안을 해줘야 되는 말이에요. 타월 두 개 있어도 물이 엄청 많이 흘러서 물 닦고 수건 이렇게 쌓이면 포대로 해서 하고 드라이 고장났다 선풍기 고장났다 그럼 하고 밑에 머리카락 여자들은 머리카락 엄청 하고 진짜 할 일이 엄청 많더만. 나 처음 알았어. 근데 친구한테 뭣도 모르고 그냥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랬는데 이거 맛있는 거 곤이 맛있어. 이거 드세요. 첫 그릇. 어, 아이고. 네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어요. 맛있어. 더 팔팔 쫄아야 되는데 지금 처음이라 가지고. 통화 한 대는. 맛있구나. 쫄아리시네. 짠. 너무 신기했던 게 사우나 뭐 냉탕, 온탕 이런 게 있으면 냉탕이 온도를 더 낮추고 싶어. 그럼 손님이 요구하잖아요. 온도 좀 낮춰주세요. 하는 거 안 차가워요.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위에 보고를 해야 돼요. 손님이 고객님께서 냉탕 온도를 2도 낮춰달라고 합니다. 이러면 승인을 받아서 해야 돼. 드라이기를 또 사진 찍어서 이게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. 어디 어디입니다 하고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해야 돼. 그래서 헬스장 옷을 입고 항상 핸드폰이 중요해. 는 요탕이니까 밖에 카운 프론트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. 저 이거 목걸이 진짜 오랜만에 그 핸드폰 목걸이 이렇게 하고 수건 치우고 물 닦고 머리카락 치우고 화장실을 보고 할 일 되게 많았는데 왜 없지? 새로 들어오신 분 락커 배정해주고 역시 알뜰치킨 잘했다. 이거는 그냥 한번 시켜보고 싶었던 거고. 중중하다. 탕 먹게 됐어. 아무 맛있어. 안 들어가. 아니 뭐 이제 한 방 먹으면 될 것 같아. 될 것 같아. 도저히 이제 밖에서는 먹을 용기가 안 나고 제가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이더라고요. 진짜 써야 될 뻔했는데 이게 폭염 때문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구토가 할 것 같고 너무 뒷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일어서 있었는데 바로 앉았는데 이게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웅 하고 앞이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쓰러지기 직전 이유 없는 쓰러짐 그 미주신경 뭐라고 하지? 저혈압?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. 그 당시에 내가 그 느낌에서 아 건강이 최고다 이대로 뒤지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한 누워있었어. 진짜 그 거기서 누워있었어. 괜찮아지니까 아 내가 아까 쓰러질 뻔 했을 때 뭔가 귀가 안, 점점 안 들렸어요. 하고 바깥 소리가 안 들렸어. 그땐 몰랐지. 지나가 보니까 그때 귀가 안 들리고 앞에 안 보였구나 이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이게 더위 먹어서 그런가? 그래서 나 항상 찾아봤다. 일사병 증상, 열사병 증상 찾아봤는데 다 비슷비슷하더만 증상은. 알탕. 소주 무동면을 시켜서 국수면도 있는데 나는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여기 알이 아주 엄청 꼈네. 엄청 특이하다. 근데 맛있다.
아시죠? 말씀해주세요. 거울이 없어가지고 머리 뒤지게 꼈을 거예요. 짠, 짠. 지금 생각해 점심시간인데 저는 사실 점심시간에 잘 오질 않거든요. 왜냐면은 방해될까봐 딱 좋네. 12시는, 12시 좀 넘었는데. 진짜 맛있겠다. 대박. 이거지, 점점 걸쭉해지고 있어. 부모님 나타나면은 고발에 고발에 다 흔들리지 않아. 마음이 정확하게 바로 마음이 더워. 짠. 혼자 있잖아. 수영 바꿔. 눈은 팍 입어대는 거야. 힘들고 뭐 되게 좋아. 아 먹어. 여기 살있다. 여기 맛있어. 뭐 행복이었구나. 내가 되게 방구석 개구리였구나. 그건 지금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열심히 가세요. 네. 다음에 네. 또 봬요. 영광입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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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어요. 사장님 다가오고 꽃 때문에 밝게 울지를 못했어요. 바뀌어요. 네. 원래 살인 인성인데 이제 나밖에 없네. 원래 저 낯가리지 않습니다. 너무 좋네. 우리 중학교 나신 분들이 크게 되신 분들이 많네요. 고등학교 선생님 날이 돼서 중학교를 다시 찾아갔어. 그러면 그 다른 선생님이 너 걔 아니니? 너 뭐 연예인 안 됐어? 이러면서 이러는 거야. 춤을 워낙 잘 췄으니까. It's my life. 난 땅땅땅 이렇게 혹시 춤을 워낙 잘 췄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지.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저 아직 쭈구리예요 이랬지. 국물 맛있다. 물을 주세요. 지금 폭음이고 딱 가게들 여름 휴가 기간과 우리 사람들의 휴가 기간이 겹쳐서 사람이 별로 없고 더워서 밖에 안 나가니까. 내가 알타면 알겠으면 정말 진짜 웃을 수 있었는데. 난 날입니다. 필드로 나가야 돼. 필드로 나가야 된대요. 필드가 아니지. F가 아니지. P지.
맞냐? 필드. 필드 영어가 뭐야? 피. 필드는 나에게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.